홀더 지역 아동센터가 생겼습니다. 홀로 삶을 세우며 더불어 살아가는 곳이란 홀더 지역 아동센터 이름처럼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아이들은 다시 꿈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청각장애 아이들과 함께 센터에 모든 아이들이 참여하는 북난타 수업. 듣지 못하는 아이들은 미세한 북의 진동과 울림으로 리듬을 익히고 있습니다. 오늘 앞부분 조금만 한번 해보자. 네, 무슨 앞부분이요? 네. 혹시 이거? 음악을 소리가 아닌 감각으로 익히다 보니 조금은 더딜 수밖에 없는 수업. 소리가 전체가 다 모아져야 되는데 똑같지 않고 조금씩 달라. 듣지 못하는 아이들은 때론 수화로, 때론 선생님이 주는 신호로 소리의 강약이나 빠르기를 조절합니다. 그렇게 하나의 소리가 만들어지고 한 곡의 북난타가 완성됐습니다. 청각장애 친구들하고 난타를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런 편견이 저 역시 있었고요. 하다 보니까 아이들 실력이 점점 부쩍부쩍 늘고 일반 친구들이랑 비교했을 때 그닥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걸 보면서 아, 내가 좀 잘못 생각했구나. 불가능이란 세상의 편견을 깨고 음악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님을 온몸으로 보여준 아이들. 북난타를 통해 음악을 배우면서 아이들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함께 호흡하고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동안 아이들은 음악이 주는 즐거움을 배우고 있습니다. 너 난타 하니까 느낌이 어때? 땡큐. 난타 최고야? 재밌어? 네. 어때요, 난타 해보면? 즐거워요. 재밌고 행복해요. 네. 여기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와, 난타를 처음 배우는데 재밌고 즐거워요. 네, 배요. 아, 네. 야간 보호가 이루어지다 보니 아이들은 9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갑니다. 늘 애틋한 선생님과 아이들은 짧은 헤어짐도 아쉽기만 합니다. 그런데 신영이의 손엔 하나 가득 뭔가가 들려 있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차로 20여 분 거리에 있는 신영이네 집. 오늘은 특별히 센터 선생님들도 동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집안에서 반갑게 손님을 맞아주는 사람은 늦은 시간까지 홀로 손녀를 기다리고 있던 할머니입니다. 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우리 신영이가 걱정이 네. 많아요, 할머니. 아주 겁나게 아파서 아주 좋게 고령의 나이인데다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야 할 만큼 쇠약해진 할머니. 선생님이 이곳을 방문한 건 편찮으신 할머니를 뵙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늙은이가 이런 거 들고 어디로 가겠어? 어머니까 아시죠? 맞다. 멋있다. 어떻게 이렇게? 아니 이거 옷 입으시니까 따뜻하시냐고요. 서버라고? 아니 뭐더라고? 따뜻하냐고요. 따시냐고요. 따뜻한 마. 현찬이신 할머니가 지내기엔 너무나 추운 집. 사실 작년 겨울 낡은 연탄 보일러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신영이의 집은 난방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신영이는 다가오는 올겨울 아픈 할머니가 가장 걱정입니다. 작년 12월에 너무 추워가지고 작은 방에서 같이 계속 덥고 어제 방에서 계속 같이 덥고 막 있었다고 너무 추워서 여기 못 있고 어제 방에서 막 같이 막 있었다고.
아빠와 함께 살고 있지만 신영이는 혼자일 때가 많습니다. 그나마 손자들을 챙기기 위해 아픈 몸으로도